근데 이뭐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할수 없지만 옥천누충군에서 가장 특이한 암석이 바로 요런 암석인데 이 암석의 지층의 이름을 황강리층이라고 불러요. 이 암석에 보면 이렇게 진흙과 같은 곳에 자갈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박혀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암석을 보통은 여감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런 종류의 암석을 영어로 다이아믹 타이틀, 좀 복잡해요. 다이아믹 타이틀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여감이라고 기억하고 들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암석이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이 암석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사실은 더 있었거든요. 1973년에 영국의 지질학자인 리드만이라는 사람은 이 암석이 원생대 빙하 퇴적층이라는 그런 해석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별로 사람들이 거기에 그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1981년에 서울대학교의 조성건 교수는 이걸 암설류 퇴적층, 좀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왜 공사장에서 레미콘에서 시멘트하고 모래를 섞어서 쓸려 내리는 것 같은 그런 퇴적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1998년에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이민성 교수는 이게 빙하 퇴적층으로는 해석을 했는데 시기를 석탄기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리드만이라는 사람은 이 빙하 퇴적층의 시기를 한 10억 년 정도 가져갔는데 이 이민성 교수는 이 시기를 3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별 어느 주장이 옳은지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여감에 해당하는 다이아믹 타이트라는 암석하고 석회암이 이렇게 바짝 붙어 나오는 걸 관찰을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퇴적암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감하고 석회암이 붙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쌓이는 장소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됐는데 이어그 사실을 바탕으로 제가 내린 해석은 이것은 신원생대 눈덩이 지구 빙하시대 때 퇴적층이라고 일단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 아마 눈덩이 지구가 뭐야 하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 눈덩이 지구 신원생대 눈덩이 지구 가설은 1992년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고지자기 학자인 커시뱅크라는 사람이 제안한 그런 가설이에요. 이 고지자기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암석 속에 들어있는 옛날의 자기적인 특성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아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암석이 쌓일 때 위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 당시 위도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빙하 퇴적층의 고지자기의 특성을 보니까 이 빙하 퇴적층이 위도 8도에서 쌓였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럼 위도 8도면 어디죠? 거의 적도 부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린 결론은 열대지방, 적도 지방의 빙하가 덮였다면 극지방은 당연히 빙하로 덮였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린 가설이 눈덩이 지구 가설. 이게 마치 우리가 태양계 밖에 나가서 우리 지구를 바라봤다면 마치 눈덩이처럼 보였을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런 말을 만들어낸 거죠. 사실 이 가설이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사람들한테 충격을 많이 줬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사람도 많았죠. 근데 이 눈덩이 지구 가설을 더욱 강력하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호프만 교수 팀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그 빙하가 지구를 전체 덮었을 뿐만이 아니라 적도 지방에도 빙하 두께가 1km가 넘는다는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적도 지방의 바다인데 빙하가 1km 그러면 문제가 많아요. 일단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생물 어떻게 살아? 누구나 처음에 생각해 보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두 번째 사람은 보면 에이 그래도 적도 지방은 빙하가 얇겠지 요런 이렇게 가설을 낸 사람도 있고 또한 사람은 아니야 이그 바다에서 육지에서 먼 바다는 그래도 열려 있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이 논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누가 맞느니 틀리느니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저는 여기에서 눈덩이 지구의 가설이 맞고 틀리고 하는 문제보다도 그 자료를 우리나라를 연구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사실은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버드 대학 팀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7억 2천만 년 전에 우리 지구가 굉장히 추워지면서 전 지구가 다 얼어붙었다는 거죠. 이게 소위 이제 눈덩이 지구고 그때 이게 눈덩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지구 겉부분이 다 빙하로 덮여 있어도 빙하가 흐르긴 흘러요. 이게 빙하라는 것은 얼음의 강이거든요. 다 덮여 있어도 흘러서 결국 어딘가 가서 쌓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쌓인 퇴적층이 다이아믹 타이트라는 거죠. 근데 6억 3천 5백만 년 됐을 때 갑자기 지구 빙하가 갑자기
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하버드 팀들이 가면 야 만 년 내에 다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덮개 이 석회암이라는 게 쌓여요. 여기에서 보면 6억 3,500만 년 전. 그래서 여기서 덮개라는 말은 눈덩이 지구 퇴적물을 덮고 있는 석회암이라는 뜻에서 덮개 석회암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료를 우리나라 충청도 지방에 연구 조사를 할 때 사용한 거죠. 이게 그 당시에 보면 나누아 분지에도 똑같이 빙하 퇴적층이 있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석회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아 분지와 우리 충청 분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이 돼야 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충청 분지의 역사를 한번 요약을 한번 사실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는 못하고 일단 시작은 8억 5천만 년 전에 남중랜드 가운데가 갈라지면서 이 퇴적 이 소위 바다가 들어오는데 갈라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땅이 갈라지는데 조용히 갈라지는 법은 없잖아요. 땅이 갈라지면 무조건 화산 활동이 있어요. 땅이 갈라지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동아프리카 열곡대를 가보면 거기에 화산 활동이 많아요. 예를 들면 킬리만자로도 화산이에요. 케냐도 화산이에요. 곳곳에 있는 호수 전부 퇴적물이 화산 퇴적물로 채워져 있어요. 그때 8억 5천만 년 전에 첫 번째 이 열리면서 화산 활동에 의해서 여기 이제 알 필요는 없는데 빨간색으로 칠한 건 화산 퇴적층이에요. 그 다음에 7억 5천만 년이 또 한 번 더 벌어지는데 두 번째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요층이 쌓여요. 그러다가 7억 2천만 년 전에 일어났을 때 저는 전 지구적으로 눈덩이 지구 시대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아까 보여주었던 그 황강리층이라는 게 쌓이고 6억 3,500만 년 전에 이르렀을 때 빙하시대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그거 석회암층이 쌓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석회암층을 금강석회암이라고 그래요. 이게 옥천지방에 있는 금강유원지 부근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금강석회암. 그 다음에 따뜻해진 바다에서는 이제 흑색 수일이나 석회암 같은 것들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8억 5천에서 한 5억 4천만 년 사이에 우리나라 충청도 지방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억 년쯤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때 시간적인 분포에서 5억 년 전 무렵에는 이 그 소위 중부지구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 북부와 남부지구에 퇴적물이 쌓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랬을 때 5억 고생대초 다시 말해서 5억 4천만 년 전에 이게 고지리도인데 이게 2011년에 블랙키라는 사람이 만든 고지리도 굉장히 멋지죠. 이걸 보면 그 당시 지구의 대륙은 크게 네 개로 나누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보면 이게 남반구를 덮고 있는 곤드와나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대륙이 있고 작은 대륙으로 아까 잠깐 소개했던 로렌시아, 발티카, 시베리아 요 작은 세 개의 대륙이 있어요. 사실 이 그림에서 우리 한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찾을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시기에 퇴적층이 쌓이는 시기를 보면 이게 조선노충군이라고 해서 캠브리아기하고 오르도비스기에 쌓인 퇴적층이 있어요. 이건 얕은 바다에서 쌓였어요. 그 다음에 1억 4천만 년 동안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부정합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러고 나서 3억 2천만 년 됐을 때 또 다른 퇴적층이 가서 쌓여요. 실제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직 잘 몰라요. 연구가 잘 안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 태백산 번지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연구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까 싶어요. 여기에서 태백산 분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물어볼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게 뭐냐면 그 아무것도 없던 땅덩어리에 어떻게 퇴적작용이 시작되나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몇 천만 년 동안 지속되었던 퇴적작용이 왜 또 어느 시점에 갑자기 사라지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까 약 4억 6천만 년에서 3억 2천만 년 사이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는데 그 퇴적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 기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아무런 기록이 없느냐는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아주 원론적인 질문인데. 그래서 태백산 분지 그 5억 2천에서 4억 6천만 년 사이에 쌓인 퇴적층들을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한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5억 2천만 년 전에 퇴적작용이 시작이 돼서 4억 6천만 년 전에 끝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 조선노충군이라고 하는 그 지층은 캠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의 얕은 바다에서 쌓였고 그러면 지금 이 바다 사실은 이제 얕은 바다라고 하는 게 보면 가만히 있는 땅덩어리에 바다가 들어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이게 바다가 들어와야지만이 거기에 퇴적물을 갖다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전지구적인 해수면 상승을 보면 여기서부터 해수면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해석한 건 뭐냐면 다른 아무 일이 없다고 해도 전지구적인 해수면 상승으로 우리나라의 그 태백산 지역에 이런 퇴적물이 쌓일 수 있는
바다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또 해볼 질문은 어떻게 전지구적인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느냐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이건 비교적 간단해요. 일반적으로 초대륙이 있을 때는 해수면이 낮아요. 그놈들이 다 모여 있을 때는. 근데 초대륙이 갈라져서 여러 개 작은 대륙으로 나눠지면 얕은 바다의 면적이 넓어지면서 해수면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빙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만일 우리가 2만 년 전에 만일 있었다면 지금 해수면은 지금보다 150m 아래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 한 만 년에 걸친 기간을 통해서 해수면이 지금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와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린 5억 년 전 무렵에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고지리도인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그 중안랜드 여기 이게 중안랜드고 이게 남중랜드인데 이 두 개의 땅덩어리는 곤드와나 대륙의 가장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이 희미하게 칠한 부분은 얕은 바다예요. 이 진하게 칠한 부분은 깊은 바다예요. 예를 들면 태평양 같은 바다는 이런 거고 요와 같은 바다는 지금 우리 서해와 같은 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된 배경은 뭐냐면 이제 굉장히 사실 많은 자료를 보여드려야 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삼엽충 화석의 특징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퇴적물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그림을 그려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얕은 바다를 저는 5억 년 전 무렵에 있었던 이런 얕은 바다를 조선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랬을 때 이 조선해는 수심이 200m보다도 얕고 이게 지금 서해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 서해는 북쪽으로 가면 막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 이 조선해는 양쪽으로 다 뚫린 바다였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중안랜드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고도가 굉장히 낮은 섬 아마 가장 높은 것도 1000m를 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해석을 하게 된 건 퇴적물의 특성을 가지고서 이제 한 내용이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질문은 어떻게 해서 4억 6천만 년 전에 퇴적작용이 끝났느냐. 아까 제가 퇴적작용이 시작되는 것은 해수면을 상승시키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퇴적작용을 끝내려면 해수면을 내려면 되잖아요. 근데 전지구적인 해수면 상승을 보면 이 시기에 해수면이 가장 높아요. 이게 전지구적으로 해수면은 높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바다가 물러났냐는 거죠. 해수면은 높은 상태에서 바다를 물러나가는 방법은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들어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땅덩어리가 들어올려진다는 것은 뭐냐면 밑에서 뭐가 밀고 올라와야 해요. 쉽게 말하면 마그마가 올라오든지 하여튼 뭐가. 제가 그린 그림은 실제 중안랜드 서쪽이라고 하면 이 부분인데 중안랜드 서쪽과 태백산분지의 문경이라고 M이 문경이에요. 문경에서 사실은 화산활동이 기록된 게 있거든요. 저는 이 화산활동이 대륙을 갈라내는 그런 지각운동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안랜드 서쪽과 태백산 분지 문경에서 기록된 그런 화산 활동은 중안랜드가 곤드와나 대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지금 사실은 이 선이 떨어져 나가는 선이라고 제가 이제 그리고 있는 건데 일단 지금 이 부분이 해령이거든요. 해령은 아까 판의 경계에서 해령을 경계로 땅덩어리가 서로 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부분이 이쪽으로 밀려난다면 결국에는 이 땅덩어리는 곤드와나 대륙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실제로 그래서 4억 4천만 년 전에 저는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실제 화산활동은 4억 6천만 년 전에 시작했지만 한 2천만 년 동안 화산활동을 하면서 땅이 계속 떨어져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1억 4천만 년 동안에 아무런 기록이 없는 시간이 있거든요. 요걸 이제 우리가 부정합이라고 해요. 이 기록이 없는 시대의 역사인데 저는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1억 4천만 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 나는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그 기록이 이제 뭐냐는 게 사실은 중요한 저는 연구 과제라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어요. 그 증거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어딘가에. 우리가 지금 못 알아내는 지금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실제로 태백 지역에 가보면 이건 4억 6천만 년 전의 지층이거든요. 이게 3억 2천만 년의 지층이에요. 근데 지층의 층리를 보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 선 하나가 1억 4천만 년의 시간 간격을 보여준다는 거죠. 과연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가능하죠. 왜냐면 여기서 실제 우리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러한 현상을 비단 우리 태백산 분지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중국 산동 지역에 가도 똑같은 현상을 볼 수가 있고 멀리는 중국의 시안까지 가도 똑같아요. 전부 4억 6천만 년 지층 위에 3억 2천만 년 지층이 다 똑같이 올려져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아까 그 떨어져 나간 중안랜드는 홀로 떠돌던 작은 대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뉴질랜드하고 비슷해요. 물론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뉴질랜드처럼 홀로 떠돌던 땅덩어리였다는 거죠. 남중랜드는 3억 8천만 년 됐을 때 떨어져 나가요. 조금 늦게 떨어져 나가죠. 이게 중기고생대 중한랜드에서 이 퇴적작용과 침식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 중한랜드는 최상부의 사실은 아까 왜 조선누충군이라고 하는 암석을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그 암석은 거의 대부분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그게 이제 탄산염암인데 두꺼운 탄산염암으로 덮여 있었던 대륙이고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풍화작용에 상당히 강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또 설사 이 기계적인 풍화를 받는다고 해도 퇴적물을 만들지 못해요. 석회암은 녹는 성질이 강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침 기후대가 아열대 지방에 속했다면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아마 침식작용이나 또는 풍화작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느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1억 4천만 년 동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보이는 곳에 3억 2천만 년 전에 갑자기 또 퇴적작용이 시작이 돼요. 자, 이런 퇴적작용은 왜, 무엇 때문에, 어떤 판구조적인 원인에 의해서 쌓였을까 하는 거죠. 사실 이제 그 3억 년 전후에 쌓인 퇴적층을 보면 3억 2천에서 2억 5천만 년 사이에 쌓이거든요. 요건 이제 평안누충군이라고 하는데 그 암석은 주로 여감, 사암, 쇠일, 석탄, 석회암 그리고 굉장히 두꺼워요. 1.7km 되는 굉장히 두꺼운 지층이죠. 그러니까 1억 4천만 년 동안 아무 일도 없던 곳에서 왜 저렇게 두꺼운 퇴적층이 쌓였을까? 근데 그 퇴적층을 연구를 해보면 얕은 바다나 하천, 뭐 호수 이런 곳에서 쌓였대요. 이게 기본적으로 육지 가까운 곳에서 쌓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3억 2천만 년 전에 고지리도를 보면 이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게아라는 대륙이 이미 만들어진 시점인데 놀랍게도 우리 동아시아 지역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한랜드고 이게 남중랜드인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우리 중한랜드는 이런 상태. 그래서 3억 2천만 년 전에 저는 갑자기 퇴적물이 많아진 이유를 북쪽에 높은 산맥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높은 산맥의 정체는 중국학자들이 이미 2009년도에 연구를 해놔서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이름은 네몽고 고융기대. 영어로 하면 인너 몽골리아 펠리오 업리프트라고 하는 건데 네몽고 고융기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보기 좋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상태. 이게 북쪽에서 해양판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게 네몽고 고융기대. 지금 길림성에서 네몽고 지역에 걸치는 곳인데 거기에 높은 산맥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높은 산맥만 만들어지면 무조건 퇴적물이 만들어져서 어딘가로 쓸려 내려가야 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 쪽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태백산 분지에 바로. 이러한 모습은 지금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하고 비슷해요. 아까 제가 그 이 발산 수렴 경계 얘기를 했을 때 나즈카판이 들어가면서 이 남아메리카의 그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안데스 산맥에서 이게 높아지면서 거기에 퇴적물들이 어디 가서 쌓이냐면 아마존 강하고 리오그란데 강을 따라서 지금 대서양에 가서 쌓이고 있거든요. 이게 그와 똑같은 현상이 그런 모습이 약 3억 년, 2천만 년 전에 우리나라 태백산 지역에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 그럼 2억 5천만 년 전 평안누충군의 퇴적이 어떻게 끝났을까? 약 7천만 년 동안 퇴적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것은 비교적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소위 중한랜드와 남중랜드가 드디어 충돌해서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퇴적물이 있었는데 두 개의 땅덩어리가 충돌하니까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 아마 이 부근에 높은 산맥들도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때 드디어 이제 우리 동아시아의 골격이 아마 이때 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2억 5천만 년 전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모습을 아마 그때 갖췄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사실은 저는 2억 5천만 년 이후는 별로 관심이 사실은 없어요. 저는 그냥 충돌 때까지만 좀 관심이 있고 충돌하고 나서는 학술적으로 별로 재미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야기를 마치기 위해서 그림을 보면 1억 5천만 년쯤 되면 이 판게아 대륙이 갈라져가지고 두 개로 나뉘어요. 북쪽에는 로레이시아, 그 다음에 남쪽에는 곤드와나 대륙. 여기에 이제 대서양이 탄생을 하고 있는 시점이죠. 이때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냐면 이쪽에 태평양판, 옛날에 태평양판, 지금은 없어진 판인데 태평양에 있었던 옛날 판이 우리나라 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화산 활동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서 볼 수 있는 또는 경기도, 강원도 이쪽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화강암은 다 이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그때 아마 안데스 산맥하고 비슷한 게 여기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새롭게 형성된 동아시아판과
그다음에 고 태평양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나라 한반도의 화강암은 다 대부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자, 1억 년 전 되면 더 이제 많이 달라지죠. 대서양 훨씬 넓어졌고 그다음에 곤드와나 대륙이 드디어 분리돼요. 요 다섯 개 땅덩어리로 나뉘는 모습을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 바다는 줄어들어요. 점점. 그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경상도 지방의 퇴적작용이 퇴적물이 두껍게 쌓인 기록이 있는데 이 경상도 지방의 퇴적물은 어떤 형태냐면 이쪽에 높은 산이 있고 이쪽에는 화산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 사이에 이런 호수도 있었고 하천들이 흘러내리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 결국 신생대 동아시아에서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지질학적 사건은 동해 탄생인데 실제로는 약 3천만 년 전부터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벌어지자마자 바다가 들어온 건 아니고 바다가 들어오기 시작한 건 약 2,400만 년 전이에요. 그래서 2,400만 년 전에 바다가 들어와서 점점 넓어지다가 1,200만 년 이르렀을 때 다시 이 동해는 닫히기 시작을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태평양판이 밀고 있고 밑에서는 필리핀 해판이 북쪽을 밀고 있어요. 이게 양쪽에서 밀어제끼니까 우리 이쪽 동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셈이죠. 실제로 여기에 이런 단층이 있는 거 어쩌면 얼마 전에 났던 그 경주 지진도 이런 움직임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밀어대는 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이제 제가 10억 년 전부터 사실은 뭐 아주 뚜렷한 그림은 아니지만 우리 한반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늘날 한반도의 모습은 약 2천만 년 전에 이르렀을 때 완성됐다고 사실은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최근의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하면 약 25억 년 전부터 18억 년 전에 우리나라의 바탕을 이룬 이 땅덩어리가 있었는데 이 땅덩어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잘 모른다. 그런데 10억 년 전부터는 남중랜드라고 하는 땅덩어리에서 화산활동이 이 땅이 갈라지면서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또 눈덩이 지구 빙하시대를 겪으면서 그러한 퇴적층들이 여기에 쌓였어요. 5억 년 전에 있을 때는 얕은 바다, 서해와 같은 얕은 바다가 만들어지면서 북부나 남부지구에 이런 지층이 쌓였고 이쪽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약 1억 4천만 년이 지나고 난 후에 또 그 우리나라에는 이 안데스 산맥처럼 높은 산맥으로부터 온 북쪽에 있던 산맥으로부터 온 퇴적층들이 가서 쌓이고 2억 5천만 년 전에 이 두 개의 땅덩어리가 드디어 이제 합쳐진다는 거죠. 그 후에 중생대층도 쌓이고 또 화성활동도 일어나고 신생대층도 만들어지고 우리 동해도 만들어지고 했다는 게 이제 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 한반도를 지난 한 40년 동안 공부하면서 사실 판구조론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땅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젊었을 때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공부할 때는 한반도 땅덩어리가 너무 복잡해서 이거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 한 10년 동안은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복잡해서 너무 재밌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복잡하니까 또 연구할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지질학적인 관점에서 또는 판구조론적인 관점에서 우리 한반도는 굉장히 매력적인 땅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